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두산이 세계의 지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은 사회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뜻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를 핵심 사업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두산은 인프라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가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26%, 영업이익 23%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는 전 세계 35개 국가에 4,100여 명의 딜러 네트워크, 114개의 해외 법인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밑바탕에는 글로벌 인재 확보와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람의 성장을 통해 사업의 성장을 이룬다는 투지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산의 인프라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중공업. 발전 및 워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두산 중공업은 전 세계에 500기 이상의 설비를 공급한 화력발전 사업, 해수 탐수 설비 분야 세계 1위 공급업체로서 MSF, MED, RO 등 3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워터 사업,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에 최고 수준의 원자력 핵심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 사업, 선박 엔진 부품, 발전 설비, 제철 설비 및 금형 공구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주단조 사업, 그리고 플랜트, 건축, 토목 분야에 이르기까지 두산 중공업은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통해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미국과 유럽, 소형 건설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인 파케, 중국 굴삭기 및 휠로더 시장에서 1위인 두산, 불철식 덤프트럭 원천 기술을 가진 두산 목시까지 완벽한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 기계 사업 부문과 세계 3대 공작기계 생산업체로서 북미, 유럽 및 아시아 등의 방대한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CNC 보링 머신과 가공기 분야에서 월드 탑 플레이어인 공작기계 부문, 중국 및 유럽형 차세대 신제품의 성공적인 런칭과 유럽에서 물류장비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산업 차량 부문, 그리고 건설 장